안녕하십니까. 세금을 좀더 자세히 들여다보는 세금 돋보기 이종훈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시가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거래를 했을 때 생기는 세금 문제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가보다 더 높게 팔았다라고 하면 양도자 입장에서는 양도세나 법인세를 더 많이 냈을 텐데 왜 문제가 생길까? 물론 양도세나 법인세를 더 많이 내지만 과다하게 이익을 더 시가보다 많이 취한 거잖아요. 그래서 증여세 문제도 같이 생깁니다. 그래서 양도세와 법인세 또는 증여세의 동시과세 문제가 생기고 이 동시과세 문제를 조정하는 이중과세 조정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어느 정도 높은 가격으로 거래를 해야 고가 양도라고 볼 것인지에 대해서 보면, 증여세와 양도세나 법인세에서 보는 기준이 조금 다르고요. 증여세에서 보는 것도 특수관계인이냐, 비특수관계인이냐에 따라서 기준이 조금 다릅니다. 우선 특수관계인 사이에서, 고가 양도를 했다. 그러면 대가와 시가의 차이, 시가의 30% 또는 3억 원 중 작은 금액을 넘으면 특수관계인 사이에서 고가 양도라고 하고요. 대가와 시가의 차이가 이번에는 시가의 30%, 여기 3억 원과 비교하는 게 없죠. 무조건 시가의 30%만 넘으면 비특수관계인에게서는 고가 양도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양도세나 법인세에서는 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에서만 고가 양도 여부를 따집니다. 따지는데 시가와 대가의 차이가 시가의 5% 또는 3억 원 이상 둘 중에 작은 금액을 넘어서면 고가 양도라고 보는 거죠. 고가 양도에서 검토할 때 앞에서 봤듯이 개인이냐 법인이냐, 양도자가 개인이냐 법인이냐, 양수자가 개인이냐 법인이냐. 그리고 이둘 관계가 특수관계냐 아니냐에 따라서 효과가 많이 달라지는데요. 그것들을 한 번씩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특수관계인 사이에서 거래인데 개인에게 비싸게 팔았습니다. 그러면 양도소득세도 이미 많이 냈는데 증여세 문제도 같이 생긴다 그랬잖아요. 조정하는 방법이 우선 대가와 시가의 차이에서 시가의 30%나 3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 여기서는 대가가 8억 원이라고 그랬고, 시가가 5억 원이라고 그랬으니까, 시가의 30%, 1.5억 원이나 3억 원중 작은 금액, 1억 5천이죠. 이것을 뺀 금액이니까 1억 5천이네요. 1억 5천을 증여세 과세를 하고요. 8억 원 중에 1억 5천이 증여세 과세가 됐으니까, 그 금액만큼 빼고, 8억 원에서 1억 5천을 빼고 난 금액, 6억 5천입니까? 6억 5천을 양도가액으로 해서 양도소득세를 낮추는 거죠, 오히려. 그래서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분리해서 한다. 그러면 양수자는 내가 시가보다 비싸게 주고 샀기 때문에 이익 본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과세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되팔 때 내가 샀던 8억 원이 아니라 5억 원이 취득가액으로 바뀌면서 나중에 팔때 세금을 많이 내게 되는 그런 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입니다. 이번에는 개인이 법인에게 비싸게 팔았다라고 하면 법인 먼저 보겠습니다. 법인이 시가보다 더 비싸게 주고 샀기 때문에 법인이 과다하게 지출한 거죠. 재산 가치가 없는 겁니다. 그걸 비싸게 주고 샀는데 재산 가치가 없는 걸 8억 원으로 장부에 기록해 놨기 때문에 그것을 낮추는 송금 탄입과 마이너스 유보를 하고요. 이게 법인 밖으로 8억 원에서 3억 원이 법인 밖으로 나갔잖아요. 그 나간 부분이 상대방이 특수관계 개인이니까 입금 탄입하면서 상여나 배당, 기타 소득으로 처분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소득 처분을 하면 이 소득 처분된 금액만큼 소득세를 냈을 거기 때문에 개인에게는 그 금액이 다 소득세로 과세돼서 증여세는 따로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모두 증여세, 소득세로 과세가 됐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도 그 대가에서 그 차이만큼 빼면 시가가 되죠.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해서 양도소득세를 과세를 해서 이중과세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양도자가 만약에 법인이다. 비싸게 팔았기 때문에 법인세를 더 많이 내니까 법인은 과세 문제가 없습니다. 개인도 비싸게 사서 손해를 본 사람이기 때문에 과세 문제가 없는데 역시 처분할 때는 취득가액이 대가인 8억 원이 아니라 시가인 5억 원으로 바뀐다는 점 주의해야 되고요. 법인이 법인에게 매도를 했을 때도 비싸게 매도를 했을 때도 이익 본 법인에게는 법인세를 많이 냈기 때문에 과세 문제가 따로 없고요. 싸게 산 법인은 비싸게 산 법인은 괜히 비싸게 샀기 때문에 그 가치가 낮은 자산을 비싸게 주고 샀기 때문에 원래대로 원래 가치로 되돌리는 송금 산입을 하고요. 이것이 이것이 상대방인 법인에게 유출된 것이기 때문에 기타 사회 유출로 소득 처분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가 특수관계 사이 문제고요. 비특수관계인 거래도 한번 보겠습니다. 비특수관계인 사이에서 거래를 했는데 양도자가 개인이고 양수자도 개인이다. 그러면 양도자는 대가와 시가의 차이만큼 이익을 얻었는데 이 모두를 과세하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 3억 원을 뺀 고가 양도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시가의 30%를 뺐죠. 비특수관계인 사이에서는 시가의 30%를 빼고 판단을 했는데 과세 대상 금액을 계산할 때는 그냥 3억 원을 빼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8억 원이 대가였고 시가가 5억 원인데 3억 원을 빼게 되면 과세 대상이 없죠. 과세 대상이 없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만약에 과세 대상이 있었다 그러면 그 대가에서 과세 대상이 되는 증여재산가액을 빼고 난 나머지 금액을 양도가액으로 해서 양도소득세를 과세를 합니다. 개인은 비싸게 샀기 때문에 과세 문제가 없고요. 비특수관계인이기 때문에 처분할 때도 취득가액이 그대로 8억 원 대가인 8억 원으로 취득가액을 그대로 삼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죠. 이번에는 개인이 법인에게 비싸게 팔았다. 그러면 법인을 먼저 보면 특수관계인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이 대가 비싸게 주고 산 것이 밖에다가 기부한 것으로 봅니다. 기부한 것으로 봐서 이 시가와 대가 시가의 130%, 30%를 넘는 금액에 대해서 대가 중에 시가의 30% 넘는 금액만큼 기부한 것으로 봐서 그만큼 자산 가치를 낮추고요. 그 금액만큼 기부금으로 봐서 기타 사유 유출하게 됩니다. 이것은 그냥 밖으로 빠져나갔다는 표시지 어떤 특정인에게 갔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개인은 특수관계인 사이에서의 거래와 다르게 여전히 증여세 문제와 양도세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요. 비특수관계인 사이에서의 증여세는 대가와 시가의 차이에서 3억 원을 빼게 되고 지금과 같은 경우에서는 이게 위와 똑같이 없죠. 만약에 증여재산가액이 발생을 했다면 대가에서 그 금액만큼 빼고 양도가액으로 다시 삼아서 양도소득세를 다시 계산하게 됩니다. 법인이 개인에게 비싸게 팔았다. 그러면 법인 같은 경우에는 법인세를 많이 내고 했기 때문에 특별히 더 과세할 것이 없습니다. 개인도 비싸게 삼으로써 손해를 본 거죠, 일종의. 손해를 봤는데 과세할 거는 없겠죠. 그리고 처분할 때도 비특수관계인 사이이기 때문에 그냥 대가를 그대로 인정해 줍니다. 8억 원으로 취득한 걸로 봐서
양도세를 계산하게 되겠죠. 이번엔 법인과 법인인데 위에 법인하고 똑같이 시가의 130%, 시가의 30% 초과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대가. 지금 같은 경우에는 8억 원이면 시가의 1.3배는 6억 5천이죠. 빼면 1억 5천만큼, 1억 5천만큼 자산 가치를 낮추고 이것만큼 외부에다가 기부한 것으로 봐서 기부금으로 처리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비싸게 판 법인은 과세 문제가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가 양도에서도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양도를 하실 때 주의해서 세금 문제를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까지 세금 돋보기의 이종훈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